어떤 콘체르토 같은 거를 할 때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길게 나오던지 아니면 이제 베토벤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베토벤에서 4번이나 5번이나 피아노로 먼저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아주 큰 솔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솔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아노에서 하면서 굉장히 오히려 오케스트라를 나는 다 능가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나는 오케스트라 이꼴이다. 똑같이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폭풍적인 그렇고 좀 그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를 내게 해서 피아노는 오케스트라와 거의 맞먹는 악기다. 뭐 이런 거를 보여줘서 그냥 솔로를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반주가 아니라 서로 같이 주고받는 그런 거를 반의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2악장 같은 데서는 피아노가 이렇게 꼭 오케스트라를 부르는 것 같아요. 어딨니? 했더니 여기서.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그 리듬을 막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동조를 시켜주면 막 피아노가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그 2악장은 그 열정이 대단해요. 오케스트라와 같이 느끼는 완전히 서로 이렇게 밀당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.